발레는 무조건 다 풀샷이죠. 에너지 자체가 커야죠. 대사가 아닌 마임이라든지 같이 도와주는 음악, 파장이 느껴지는데 연기는 에너지를 이렇게 줄이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막 말하다 보면 팔도 많이 쓰게 되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연기를 할 때 무용수들은 목소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소리 훈련도 굉장히 많이 했죠. 발음 훈련도 많이 했고. 저는 발레리나 출신 영화감독 겸 배우인 강예나입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헐벌이라는 영화로 여우주연상의 세 군데에서 후보로 선정이 되었고 또 두 군데에서 상을 받았는데 파이널리스트, 세미 파이널리스트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잠깐만. 다시 헐벌이라는 작품은 세 명의 캐릭터들이 만나서 서로에게 영향을 받고 또 서로에게 영감을 얻어서 제2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그야말로 날개를 다시 펴고 훨훨 난다 그런 주제인데요. 저는 길유나라는 캐릭터를 맡았고 굉장히 유명한 발레리나였다가 어둠의 세계에 갇힌 그런 역할을 연기를 했었고 행복도 그렇고 불행도 그렇고 결국은 자신을 선택하는 거다 그런 주제를 좀 다루고 싶었어요. 레슨비 얼마 줄 건데? 말도 마라. 제 영화는 약간 보편적인 평이 좀 의외다. 강예나가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좀 의외다. 어두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밝아서 의외다. 좀 의외성이 많은 영화인 것 같아요. 엔딩에서 유나가 거기서 진짜 저는 다 내려놨다고 생각을 해요. 연기를 하면서 제가 깊은 트라우마가 뭔지 이걸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는지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연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과 영화의 오프닝 씬 때문에 제가 여우주연상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기는 자신의 내면을 가장 직시해야 되는 작업인 것 같아요. 자신이 가장 직시하기 두려운 부분까지 봐야 되는 성찰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온전히 이 캐릭터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좀 굉장히 도도하고 돈이 많고 막 좀 표독스럽고 이런 역할 같은 걸 할 때 제가 항상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발레에서는 일단 신분이 높고 그럼 무조건 이렇게 하니까 발레에서 저희들이 하는 호흡은 갈비뼈를 잠근 상태에서 등 뒤로 호흡을 하는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배를 편안하게 하고 호흡이 들어올 때는 배가 나와야 되고 저는 호흡을 하면서 배를 내민다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배를 내밀려고 해도 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들었죠. 저는 13살 때 여기서부터 이제 한국인 최초 기록이 시작이 되는데 영국 로얄 발레 스쿨의 화이트 러지라고 로월 스쿨이 있는데 제가 한국인 최초로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고 키오프 발레단, 현재 마린스키 발레단에 또 한국인 최초 무용수로 활동을 좀 했었고 거기 있다가 유니버설 발레단에서 최연소 수석 무용수로 활동을 하다가 또 한국인 최초로 아메리칸 발레 띠어터에 입단을 하게 되고 이제 유니버설 발레단으로 다시 돌아와서
13년에 은퇴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그야말로 선구자의 길을 걸었는데 안 좋아요. 너무 고생스럽고 저도 한 3세대, 4세대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저 같은 커리어를 가진 발레리나라면 뭐 발레단에 들어가서 발레 미스트리스가 되거나 아니면 학교에 들어가서 후배 양성을 하거나 저는 그러기에 너무 제 인생이 아까웠어요. 세상이 너무 넓고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데 진짜 반평생 이렇게 발레하면서 헌신을 하면 이쯤 되지 않았을까. 발레 선수라는 연극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연극을 해보니 진짜 연기를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저는 발레를 하면서 좀 갈증 중에 하나가 고민일 수도 있고 제 마음대로 춤을 못 춘다는 부분이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이 역할이 더 적합한 것 같은데 이 역할을 하라고 그러면 거기서 오는 또 안타까움 뭐 이런 게 있었었는데 선택받아야 된다는 거. 근데 배우는 더 그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제가 직접 글을 써서 제가 여한 없이 이런 연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연기를 하면서 뭐가 너를 가장 행복하게 하니 너의 본질은 무엇이니 라는 거를 자꾸 들여다보다 보니까 쓸데없는 욕심이 많이 털렸다. 그게 제가 연기하면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이 아닐까. 그냥 매일매일 재밌고 보람차게 살고 싶다.